왜 이렇게 더럽지? GS를 타고 다닐 때, 그러니까는 공기압 게이지가 있을 때는, 있는 바이크를 탈 때는 잘 몰랐는데, 이거 PCX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공기압 게이지 없잖아요. 근데 내가 직접 탈 때 몰랐는데 남이 한번 탈 때 내 바이크를 한번 쳐다봤더니 뒤에 바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쳐다봤는데 빵꾸 난 게 없어. 근데 굉장히 작은 철사가 지금 여기 지금 걸렸어요. 그래서 일단 타고 왔다가 분무기 같은 거 WD-40 이렇게 뿌렸더니 정말 미세하게 여기 보이네. 정말 미세하게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. 아무튼 빵꾸를 때워야 되는데 이게 지렁이가 이 정도 사이즈 돼요. 이게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려면 이제 구멍을 넓혀야 되는데 타이어 자체를 내가 직접 힘으로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얇은 빵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드릴 날을 하나 챙겨왔습니다. 손 안 다치게. 보통 만약에 이런 드릴 날이 없으면은 요거 이런 나사를 임의로 그냥 빵꾸 요거 빵꾸 잘라는 나사 요거 있죠. 요걸 아예 뚫어가지고 구멍을 넓힌 다음에 하기도 하는데 이걸 또 넣었다 뺐다 구멍을 넓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뚫으면서 깔끔하게 들어가려고 이 드릴날을 사용하는 겁니다. 원래대로라면 이거랑 비슷한 거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이제 사포처럼 거친 면이 있어요. 그걸로 이제 발을 해보겠습니다. 엄청 작은 요 핀 여기에서 빵꾸가 의심되는 바람 나오네.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은 건데 빵꾸를 낸 겁니다. 여기에다가 여기 그냥 뚫어버리는 거지. 이렇게 하나도 안 되지.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쏘리. 미리 지렁이를 이렇게 넣어놨어야 되는데 아씨 깜빡했네. 최대한 이 공구로 하는 이유는 손을 이렇게 닿으면 여기 유분기가 들어가면 또 이제 접착이 깔끔하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부분을 안 만지는 겁니다. 뽑으면 되겠죠? 이쪽 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. 여기를 이제 잘라서 드릴로 밀어 놓으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건 더 편해. 근데 나는 이걸 잘라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힘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해서 힘들어. 스쿠터 같은 거는 바퀴가 그냥 고정이 안 되고 그냥 돌아버리잖아요. 그래서 앞에 벽에다가 기대 놓고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고 바람 넣는 점입니다. 넣어주면 돼요.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람이 또 새는지를 봐야 돼. 근데 지금 유분기가 있는 이 WD는 뿌리지 않고 물 뿌려가지고 확인. 안 보이겠지만 안세.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고 사실 뭐 잘라도 그만 안 잘라도 그만인데 지금까지 그 빵꾸 중에도 굉장히 작은 실빵꾸 났을 때 어떻게 때우는지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게 뭐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나 빵꾸 방법은 똑같아요. 유익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응원 그리고 여러분의 노하우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Check it out.